오늘의 동시적 역주공 프로젝트 쏜다! 나눠보세요. 오늘의 주인공 쏜다세요. 오늘 쏜다의 주인공 가방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대사이들이죠. 정규 3집 앨범 콜라젠트 이후로 화끈하게 컴백. 달콤하고도 파워풀한 무대를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갓세븐입니다. 둘셋 커밍길의 갓세븐 안녕하십니까. 음식을 만들어 볼 건데 이 메뉴는 전적으로 우리 잭슨 씨가 선택하셨다고. 당연하죠. 그렇습니다. 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네, 계란빵. 계란빵. 네. 계란이랑 빵 이렇게 맛있죠. 그냥 올리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영어는 에그타트. 네, 쌀쌀한 가을 이만한 별미가 없죠. 보기 좋고 맛도 좋은 따끈한 계란빵이 왔어요. 잠시 후 갓세븐이 직접 만든 계란빵을 들고 팬들을 찾아갑니다.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역주공의 현장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제 셰프께서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나 일단 컵 하나 들어. 네, 오케이. 그다음 알았어요. 그 브러쉬 찾아. 브러쉬. 파란색이랑 빨간색 있지? 이거? 브러쉬 하나 찾아서 기름 안에 이렇게? 살짝 찍어서 그 컵 안에 바른 거야. 오케이. 발라? 맞아요? 오, 예. 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시키는 대로 해.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을 생략한다. 이 고약의 쿨가이 잭슨. 네. 우리 골고루 잘 바르시는 동안 일단 네. 3주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갓세븐 팬분들은 우리의 기름만 바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만 바르면 돼요. 그냥 발랐어요. 이때부터 이분들 요리만 하기 시작하세요. 그거 안에 그 플라워를 좀 넣어. 그 앞에 그 흰색 가루 있지. 그거 그냥 집어넣어. 다 넣고 그다음 우유 다 넣어. 그다음 계란 하나. 이거 들고 그냥 쉑쉑쉑쉑쉑 하면 돼요. 요리만 하세요. 예. 예. 자, 쉑쉑 하는 동안 이번에는 롤러바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빨리 진행이 돼가지고 우리 롤러바이 얘기 한번 들려주세요. 한번 그래도. 이번 차이트곡 롤러바이 나갑니다. 헤아릴 수 없어 너에게 서와. 머릿속이 계란빵 생각도 없나 봐요. 맞아요. 앞치마를 들어도 가릴 수 없는 남성미. 하지만 맛보기 무대가 끝나자마자 바로 계란빵 대열로 복귀합니다. 말 좀 할게요. 얘들아, 이거 위에 계란 하나 넣어. 그 노른자, 노른자. 노른자 좀 깨. 먹고 싶다, 계란빵. 메이크업 치즈 다 넣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만큼. 갓세븐이 특이하게 이 그룹은 외국인 멤버 3명이 랩을 해요. 예, 맞아요. 네, 한국인 멤버 4명이 노래를 하고요. 근데 잘해요. 네, 그러니까 한국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네, 가끔 이제 국적을 좀 속인 게 아니냐. 안 보죠, 저를. 저보다 한국말을 잘해요, 외국인 멤버들이. 아, 진짜요? 네. 굉장히 큰 자랑이시네요. 그래서 그래서 그 토핑 넣고 나서 듣질 않아요. 그래서 요리만 해요. 알지? 뭐야? 앞에 있어. 그래서 빨리 요리가 끝나고 가고 싶어요. 아니, 먹고 싶어서. 아, 싶어서. 너무 먹고 싶어. 배고픈 멤버들 덕분에 빠르게 모양을 갖춰가는 계란빵. 마지막으로 전자레인지에 돌려드립니다. 외국 멤버, 한국 멤버가 같이 있는 글로벌 그룹이니까 네. 한국어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오, 오. Let's get it. 이런 건 좋아해. 직진. 재밌어. 우리말 결혼은 KBS였죠? 예, 그렇죠. 네, 잘 봤습니다. 아주 재밌게. 여기서 엄청 웃겼어요. 자, 그러니까. 안 먹는 맛은 없겠죠? 중국 멤버 잭슨입니다. 오늘 파이팅 하겠습니다! 오! 우리말 결혼에서 파이팅! 받침 뭐예요? 받침 뭘로 보여요? 자, 예능 정신 대단하죠? 시옷? 그런 지스코? 거, 그런 거 같아요? 정말 재밌었습니다. 우리말 결혼에서 그렇게 웃기기 쉽지 않은데 대단했어요. 그래서 그거 그 후에는 네. 제가 한국어 좀 많이 공부했어요. 공부했어요? 네. 첫 번째 문제는 되게 쉬운 거예요. 천천히 얘기해 주세요. 못 맞출까 봐. 아, 못 맞출까 봐.